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. 당대표 취임 이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인데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가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대나 서울에 있는 공원 인근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. 피해 여성은 위중한 상태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부친 고 윤기준 교수 3일장을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박 4일 일정인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. 교육부가 교원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. 다음 달부터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문제 학생에 대한 교원의 퇴실 지시도 가능해집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